자, 지금 공연이 끝나고 네, 한식당에 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계란 공기밥하고 공연하고 중간에 그 뭐야 미역국 타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 한 3시간 하고 한식당에 왔습니다. 김치전. 오. 김치전 괜찮은데? 응, 맛있다. 제가 아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호텔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공연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재밌게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지금 공연이 끝나고 너무 좋아. 공연을 끝내고 여기 어디라고요? 아, 여기 보월. 보월. 보월 예술거리. 보월 예술거리에 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아, 날씨가 진짜 오늘 환상인데? 와, 진짜. 와, 진짜. 스누피! 나이스 스누피! 선물 사는 거 되게 많아. 사진 하나 찍자. 사진 하나, let's get it. 밥 먹으러 let's go. 지금 공연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어제 같이 타기로 했는데 도망간. 김리 혹시 도망갔어요. 어제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같이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바꿔서 혼자 도망간. 오늘은 먹을게요. 예스! 우와! 렛츠기잇! 아, 여기지. 내가 여기를 그저께 오자마자 아 여기다 예약해달라고 했지. 답사한 거지, 답사. 자, 이제 밖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 아, 음식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낚시하면 이런 거 잡히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지? 요만한 거. 약간 빙어 같은 거? 빙? 빙어나 뭐 정어리 뭐 그런 거 아니야? 멸치. 한입만 먹으면 돼. 아니 난 안 돼. 아 진짜 이건 안 돼 진짜. 진짜 나 소원이야. 아니 뭔 소원이야. 한입만 먹어봐. 내가 먹어볼게. 난 좋아할 것 같아. 재밌어. 아 진짜 래. 아 난 진짜 안 돼. 그 통째로 그냥 멋있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진짜. 예, 한번 잠깐 2초 정도 생각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줄까 생각한 다음에. 야, 이거 보면 소스가... 2024년. 아이, 뭔 소리야. 모두 대박. 아, 한 입만 먹어봐.
아 이런 거 진짜 안 돼. 아니 진짜로 막 아 너무 상체를 그러니까 통째로 튀겼잖아 너무. 하나도 안 비리고 그 맛도 안 나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빨리 아 한 입만 먹어. 생선 맛이 하나도 여기만 먹어봐. 생선 맛이 안 되니까 아 이게 꼬리가 그 꼬리가 아니라 모양을 만들어서 한 거 같아. 대박. 얘에서 신뢰가 딱 떨어진다니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아 형 이 정도는 진짜 형 진짜 한 입만 드렸어 진짜. 한 입만 먹어. 아 비주얼 때문에 이거 너 좀 이만큼만 먹어. 너의 콘텐츠를 위해 내가 아 이 형 거잖아. 양념 있는 대로 먹으면 좀 좋지. 아 꼬리 먹을래? 아 나 진짜 이건 안 되는데 빨리. 아 근데 진짜 근데 내가 생각해도 너 좀 오바야. 아 나 아니 나 지금 이렇게 아예 나봐. 아니 진짜로. 아니 이렇게 막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 내 몸. 괜찮지? 너무 맛있잖아. 괜찮네.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치킨 느낌이야 그냥 다. 괜찮다. 빨리. 아니 소스가 맛있긴 한데. 그래 먹어. 아 근데 마지막에 씹히는 게. 형 지금 머리 드신 거예요? 맛있지. 아 소스는 맛있는데. 그래 맛있어. 물이 나는데. 빨리 먹어. 아 근데 몰라. 아니야 아니야 여기까지. 편식 탈출 왜 이래? 아, 너무 맛있다. 소스는 맛있어. 소스는 맛있어. 야 여기 잘하는 집이야. 어 여기 요리 잘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하는 집입니다. 다음에 까우슝 오면 여기는 꼭 올게요. 여긴 진짜 좀 추천. 아 너무 맛있다. 추천 맛집. 나 약간 시푸드라고 해서 약간 좀 쫄았는데 우리 저기도 갈까? 와 진짜 맛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또 오셨구나. 아니 어딜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싱가포르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뭐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촬영 하나 하고 커피 한 잔을 먹고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 어제 갑자기 비가 엄청 오고 오늘 갑자기 지금 한 8, 9도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춥긴 한데 방금까지는 사실 해가 이쪽에 너무 따뜻하고 예쁘게 있었어가지고 잠깐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 여기 앉아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아 이제 곧 3주간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밴쿠버, 그 다음에 뭐 멕시코, 모테레,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토론토, 토론토 갔다가 마카오까지 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벌써 12월입니다. 와 진짜 3주 갔다 오면은 한국에 눈 내릴 것 같은데. 2023년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여유.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아, 기노, 교,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아이, 슈퍼주니어노, 아, 팬미팅가, 아, 終わりました. 미나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네, 여러분, 동희입니다. 아, 2024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중순이 지나면서 좀 있으면 이제 말이네요. 1월 말인데, 와, 이렇게 열심히 또 달려오다 보니까 보니 벌써 2월을 맞이할 시간이 왔다는 게 참, 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네, 어제 오늘 슈퍼주니어 팬미팅이 잘 끝났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저의 FJAPAN이 또 사이타마 아레나를 너무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기쁘게 공연을 잘 끝냈고, 무엇보다 저희 슈퍼주니어 멤버 다 같이 뭐 대기실에서든 차에서든 무대에서든 정말 하나같이 다 설레어하면서 공연 준비를 하고 또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24년도 첫 팬미팅 그리고 첫 공연이다 보니까 다들 멤버들도 다 들떠 있었고, 또 저희들끼리 오랜만에 또 보니까 참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대기실에서는 뭐 지금 여기에 겨울 나그네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예성이 형의 또 콘서트는 어땠는지 또 얘기도 하고, 또 LSS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슈퍼주니어 계획도 얘기하고, 그리고 규현이 솔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디윤이 앨범도 이야기하고,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 그리고 또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활동들 많이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만큼 저희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 그리고 멋진 앨범과 공연으로 다가갈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 끝나고 또 같이 고기 먹고 왔고, 내일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씻고 자야 됩니다. 내일 또 아침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D&D 앨범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 빠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요. 올해 정말 많이 많이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잘 자요.